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마칠 무렵에 해주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결혼을 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좀 빨리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오늘은 몇째 줄 할까? 다섯째 줄. 우리 저기 분홍색 자매 제일 기뻐하네 오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 결혼인 것 같아? 아주 불효 자식이구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비유해서 늘 말씀하셨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귀한 사건이 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결혼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닐까. 이 세상에 결혼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나 생각을 해요. 왜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것이거든.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혼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허니가 뭐예요? 꿀. 꿀이 흐르는 문인가? 허니문? 꿀이 흐르는 문이 신혼여행이야? 꿀이 줄줄 흐르는 문은 뭐야? 꿀이 흐르는 다리, 그게 무슨 뜻이야? 응? 뭐라고? 달콤한 밤. 아, 그런 뜻이야? 오, 이야, 너 결혼했어? 아, 그런 뜻이구나. 아, 나 몰랐어요. 아, 지금까지 몰랐어 내가. 아니, 허니는 알겠는데 이 문이 왜 그렇게 붙었나 그걸 이해를 못했어. 아, 달콤한 밥이구나. 아, 그래, 좋은 거 배웠어. 그래서 이 결혼은 이 단순하게 생각해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해도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TV를 봤더니, 야, 이 조선족들은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있는 기간이 평균 거의 3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대. 너무 슬픈 거야. 애가 조금 그럴만 하면 전부 다 동물로 간대요. 한국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가고 뭐. 그 애들이 주로 할머니 밑에 자라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분들
꿈이 빨리 가족하고 같이 사는 꿈이다.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사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정상적으로 같이 산다고 쳐도 똑똑한 애들은 한 25년 같이 살고 좀 덜 똑똑한 애는 한 30년 동안 부모 품에 묻혀있고 아주 안 똑똑한 애들은 뭐 같이 평생 사는 애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보통 요즘 보니까 뭐 결혼을 좀 늦게 한다고 해도 한 30년 동안 같이 산다 치고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고 몇 년 사냐 요새는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요새 거의 뭐 90이야 뭐 요즘 장례식 가면 90 안 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래 뭐 90까지면 몇 년을 같이 살겠어 60년이야 부모님하고 사는 기간보다도 왼수하고 사는 게 따블이나 된다고 막 60년 너희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6개월 동안 알토안에서 같이 사는데 미운 놈 옆에 있으면 하루가 천년 같아 6개월이 예전에 내가 아주 재밌는 TV 프로를 봤어요 이 노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 사자성 이렇게 글자를 맞추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고 남편이 글자를 보고 아내에게 설명을 해 이 글자 맞추라고 아주 그 프로가 너무너무 재밌었어 이 노인분들 시골에서 데려다 거기 보니까 한 정말 재밌는 게 많았는데 하나는 내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평소 몇 개 알았는데 까먹었어 근데 하나는 안 까먹어 뭐냐면 이렇게 글자를 딱 보여줘 사회자 남편에게 할아버지 그게 뭐냐면 천생연분이란 단어 천생연분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할멈 자기하고 나하고 관계 있잖아 그만 관계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됐다 왼수 이러더라고 아니 그래. 두 자가 아니고 네 글자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 진짜 이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 근래 보니까 통계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 이혼 젊어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보다도 늙어서 60이 넘어가서 황혼 이혼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 훨씬 높아 이 왼수하고 평생 살면서 헤어지고 싶어 죽겠는데 자식들 때문에 못해 자식 결혼이나 시켜놓고 헤어지잖아 이래가지고 60 넘어가면 이혼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대요 항원이혼이 그리고 일본은 보니까 40만 넘으면 벌써 이혼당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지금 이상한 풍속이 있다고 40 넘으면 남편들이 이혼한다고 하기 위해서 모임을 결성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버림을 안 받나 그러니까 이 40 넘어가면 직장 다니고 저녁에 전부 다 요리 학원을 다니고 요리 학원 남자들 요리 학원 어떻게든 아내한테 버림 안 받을라 이게 참 슬픈 소리잖아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돼 요즘 보니까 결혼하고 1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이 한 집건도 하나야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교인이라고 뭐 비율이 낮은 게 아니야 교회 다녀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결혼이 이렇게 예? 지옥이 되냐. 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 결혼만은 잘해야 돼. 내가 볼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결혼이야. 결혼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이게 영원까지 고통이야. 영원까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았으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으면 평생 미움 속에 살다 가면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 잘못하면 평생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야. 만약 결혼했는데 애라도 있으면 아이들에게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죠. 결혼할 때는 얼마나 기뻐. 축복 소개하잖아. 그 축복이 영원히 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의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또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똑같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이제 성경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도 도대체 결혼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하나 내가 봤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이거는 어머니가 쓴 글이야. 제목이 뭐냐면 딸아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어머니가 정해준 결혼 조건이야. 너무 재밌어. 잘 봐봐. 잘 들어. 첫째, 아침 잠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아침에 결혼 사람은 오후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적었는데 그 밑에 누가 계속 토를 달아놨어. 내가 그 토가 또 너무 재밌어. 이렇게 붙여있어. 그 뒤에 예술인 등 저녁형 인간은 오후에 일을 더 잘한단다. 이렇게 적어놨어. 둘째로 따라 배 나온 남자와 결혼하지 마.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 부양하는 의무를 성실히 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때 또 토를 달아서 배는 자기 관리보다 유전일 수가 더 많다. 셋째, 따라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 밑에 또 토를 달아 하지 마라 이랬더니 나중에는 사람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이랬더니 밑에 토를 달아놔서 연애할 때 물건 집어 던지는 사람 없단다. 이렇게 적어놨어. 넷째,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부모에게조차 그렇다면 너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효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품이다. 이랬더니 이렇게 달아놨어. 연애 때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역시 없단다. 이렇게 적어놨어. 느린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을 조심해라. 너가 벌어오고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이랬더니 밑에 달았어. 옛 양반들은 다 팔이 걸음 걸어도 모두가 대접 잘 받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그걸 재미있어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터무니없는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 밑에 이렇게 달아. 유머스러운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재미없는 사람하고 산단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해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남에게도 친절하단다. 또 이렇게 적어놨다. 연락을 하기 전엔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사랑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온다. 이랬더니 밑에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은 스토커일 수 있다. 긴가민가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사람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도 헤어질 수 있다. 이랬더니 밑에 세상 사람은 원래 모두가 긴가민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안위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이랬더니 밑에 성공해도 부정, 실패해도 부정하니 많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따라 다정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라. 했더니 밑에 사랑하는 내 따라 다정한 사람은 네가 만들기 나름이니 너무 남자에게 기대하지 말고 네 스스로 남자를 만들어 가거라. 자, 마지막으로 너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고 가끔 꽃을 사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따뜻한 커피를 숨겨놓고 아내를 기다릴 줄 아는 남자를 찾으라. 이랬더니 밑에 염라 대왕도 부러워하는 삶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유치함으로 여자를 미화시키려는 남자를 찾지 말거라. 이렇게 적어놨어. 재밌었다고 한 소린데. 자,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여성이 나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거다 이렇게 글을 적었어. 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 일을 절규하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 청소 잘하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 노처녀가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 상담소를 갔대. 가서 이 결혼 상담소 원장이 원하는 조건을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적어놨더래. 키는 별로 크지 않고 날마다 정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걷는 걸 즐기는 건강한 상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컴퓨터에 넣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더래. 당신의 이상적인 상대는 펭귄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래. 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결혼의 조건으로 봐요. 여러분도 과연 이런 조건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ABCDE, ABCDE를 갖춰야지 된다. 이 A는 뭐냐면, A는 에이지, 나이란 말이에요. 나이를 본다는 거지. 첫째는 배우자의 나이를 봐요. 근데 참 이 세상이 요새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우리가 연상하고 뭐 결혼한다. 이건 진짜 9시 뉴스에 나올 이야기야. 어떻게 누님하고 결혼할 수 있나. 근데 요새는 누님이 아니라 이모님하고 고모하고도 결혼하고
요새 보게 이게 나이가 뭐 위에 열몇 살 많은 여자들하고도 뭐 대여섯 살 이런 또 아무도 아니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나이를 보잖아. 자기하고 한두 살, 뭐 두세 살, 뭐 이렇게 해서 결혼들을 많이. 이 세상 사람들은 첫째 A, 나이를 본다. 둘째 B, B는 뷰티, 미를 본다는 거야. 미. 아름다움. 또 남자는 또 핸섬, 여자는 뷰티풀. 이건 정말 뭐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예쁜 사람 오면 막 정신을 못 차려. 여자도 마찬가지야. 좀 핸섬한 사람 오면 그냥 믿음이고 멋이고 없어. 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시집 못 가는 애들 늦게 노처녀들 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왜 아직 결혼 못했냐. 믿음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아직 못 갔다. 믿음 있는 사람 소개시켜줘서.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소개시켜주면 기 155라고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뭐 학력 없다고 안 하고 뭐 능력 없다고 안 하고 이게 보니까 그 대체로 보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들도 이 특히 이 자매들 난 참 이 한국에도 이해를 못 하겠어. 이 남자 키를 그렇게 보대. 키자가 많이 쳐다보시다. 키가 밥 먹여주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키 크면 다 싱거워.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근데 우리 애니씨 애들 보니까 키 큰 애가 딱 필요할 때가 있긴 있더라. 전기 다 맡길 때. 이거 아주 좋아. 나는 의자에 올라가는데 걔는 그냥 서가지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 비를 다 봐요. 그래서 다 망쳐도 그래. 그래서 망한다고 껍데기 보고 하니까. 이 비는 다른 말로 껍데기야 껍데기. 서가지고 없어지고 할 이 껍데기. 이거 보고 가서 다 망해. 그 다음에 시, 시를 본다는 시. 시는 컨디션이야, 컨디션. 이 상태를 보는 거, 물론 이제 건강 상태. 요즘 보니까 뭐, 결혼 전에 그 건강진단서를, 종합건강진단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하는 가정도 있다고 그래. 서로 가서 종합검진 받아보고 뭐.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뭐 그냥 중병에 걸려서 참 그런 안타까운 과정들도 내가 종종 봐요. 뭐 물론 중요해. 그런데 요새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피지컬 컨디션이 아니야. 이 멘탈. 이 멘탈, 이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이 조현병, 이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 무려 50만 명이 돌아가, 50만 명. 언제 칼 맞을지 몰라요. 그냥 가는데 그냥 때리고 찌르고 말이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 컨디션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D를 본다는 D, D거리. 학력.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학벌 따지는 제일 학벌 많이 따지는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한민족. 정말 학벌 따져. 어느 대학 나왔나 뭐. 학벌이 무슨 밥 먹여주냐? 응? 밥 먹여주지. 응? 나는 이 뉴질랜드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여자는 대학 교수인데 남자는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여자는 닥터, 의사야, 유명한 의사인데 남자는 그냥 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앉아있고 어? 이런 가정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이 나라 봤어. 그래서 나 아무렇게 생각 안 해. 어? 그리고 남자는 150인데 여자는 180. 그런 가정도 나 엄청 많이 봤어. 어?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은 보니까 결혼의 조건을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아. 그저 사랑하는 내하고 뜻이 통하는 응? 마음이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야.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유독 우리 한국은 이걸 정말 많이 따져요. 어? 학벌.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가 뭐냐면 이카나미 경제력. 이거 정말 많이 따지죠. 더, 이 인간은 결혼하면 집이라도 한 채 있나 없나. 어? 내가 원 없이 서고 살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있나 없나. 어? 이걸 그렇게 많이 따져.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이야. 그러면 오늘 소위 믿음은 믿다고 하는 우리들 이거 안 따지냐? 내가 볼 때 이거 안 따지고 가는 아이들 없어 없어. 엄청 따져요. 어떻게 보면 막 믿는 사람이 더 따지는 사람도 많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결혼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응? 그래서 ABCDE가 아니고 FG가 있어야 된다. FG. F는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 G는 하나님. 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응? 이게 없으면 다섯 가지가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마음속에 없는 것은 다 실행이다. 실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결혼이 지옥이 되는지 알아? 어? FG는 빼고 ABCDE만 보고 가니까 결혼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보고 갔으면 그 돈이 없어지면 다 끝나. 기쁨도 사라져버려. 미를 보고 갔으면 그 미가 얼마나 가겠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25살 넘으면 소망 없다고. 그 미가 얼마나 가겠어. 아무리 뭐 잡아당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 탤런트들 봐라. 아무리 얼굴에 처바르고 뭐 평생 벌어서 얼굴 가꾸고 해도 나이 들으니까 뭐 다 할 만큼도 할 만큼. 그러니까 미를 보고 가면 그 미가 사라지면 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학벌. 학벌 보고 갔더니 이게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 응? 응? 반정이 떨어지는 거지. 응?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 결혼의 목적. 응? 왜 결혼하느냐. 결혼의 목적이 뭐야. 화평. 결혼의 목적이 뭐야.
이 몇 번 들었지? 아, 니한테 물어기 내가 잘못이다. 딸한테 물어. 아, 정답을 이야기해. 응? 대부분 사람들은 왜 결혼하냐 그러면 아우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대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사랑받기는 커녕 멸시당하고 대접도 안 해주고 하니까 결혼이 지옥이지. 내가 바라던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말이지.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니까. 그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목적부터 바로 가져야 돼. 결혼의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한 그 목적으로 결혼을 하면 내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아줄 인간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남편도 아내 뜻을 100% 만족시킬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결혼의 목적을 바로 가지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자. 내가 이제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사람은 배우자를 보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요. 젊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돈 많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믿음 생활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면 선택의 기준이 다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니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인류 대학을 나오고 경제력도 있고 잘생기고 다 갖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결혼의 내 배우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후서구나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서 믿지 않는 자. 멍에가 뭐야? 소를 컨트롤 하는 거야. 소 위에 해서 꼼짝없이. 그런데 이 시골에 가보면 이 밭을 갈 때에 이 소를 멍에를 씌워서 똑바로 가게 이 조정을 해요. 뒤에서.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소 두 마리를 같이 하면서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게 해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 이 부부라는 건 뭐냐. 멍에를 같이 매고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따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 첫째. 어? 그 빌리 그레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거다. 어? 왜? 그 자의 아버지가 마귀니까. 어? 아무리 세상의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아니야. 나는 저 원을 구원해야 돼. 어? 저 영혼을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쟤와 결혼해서 내가 꼭 구원을 시켜야겠다. 저 가정을 다 복음화 시켜야겠다. 어? 그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일평생 고통당하면 자기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어? 오직 믿는 자들과 결혼하라는 거야. 응? 믿지 않는 자하고 큰일 난다. 응?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고린도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우상이요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첫째, 절대로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걸 가슴에 새겨. 의와 불법, 어? 하나님과 무슨 다른 일이라 가면 성령과 악령이 같이 있는 거야. 어?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진리인데 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초록은 똥색이다 아니고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 초록은 뭐 같은 색이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같이 모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 이 영이 다르면 절대 같이 살 수 없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여러분을 갖다가 절에 앉혀놓고 불상 앞에서 있으라고 하면 견디겠어. 이 영이 다르고 못 견디는 거 절대. 그런데 왜 실수하느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살아보면 이게 영이 안 맞으면 절대 같이 못 살아.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성격이 안 맞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어?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다 이혼한다 그러지. 이혼 사유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거 맞는 말이야. 성격이 안 맞으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어? 그런데 그보다 더 무슨 게 뭐냐. 영이 다르면 이게 지옥이야 지옥.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만나면 괜찮냐? 그렇지 않아. 교회 안에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글우글우글우글 교회 나온다고 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분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요 최근에 내가 몇 상상할 수 없는 한국 사회를 다 뒤집어 놓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천에서 이 엄마하고 큰 아들이 죽어서 살해당해서 살해. 그래가지고 이 범인을 찾느라고 뭐 얼마나 경찰들이 애써했는데 나중에 범인을 찾았는데 누구냐?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놈이 부모 엄마 집을 뺏으려고 유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를 조종한 게 누구냐면 그 와이프야. 이 와이프가 쇼핑 광이야. 쇼핑에 미쳐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사주를 한 거야. 너 가서 엄마 죽이고 형도 죽이고 해서 유산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이 여자를 막 조사를 하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죽으면서 유서를 썼어. 지는 절대로 결백하다 그랬어. 세상에 그런 악마를 참았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게 번창아 그 뒤에 나오는 뉴스에 그건 무슨 내용이야. 이들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거야. 어?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야. 어? 이런 인간들이 한두 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쉽게 믿고 마음을 열면 큰일 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돌아가면 청년부 가면 안 돼. 어? 자매들은 바로 여전도에 올라. 권사님들하고는 알았어. 이 악마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우글우글 하는 건지. 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예 안 믿는 인간은 아예 안 믿는구나 해서 쉽게 구분을 하는데 이리의 탈을 쓴 이 어? 악마들이 아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탈을 썼으면 금방 알겠지. 어? 양의 탈을 쓴 이 악마들 교회 안에도 우글우글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정말 기도해야 돼. 어?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인간은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사기치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거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말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잘생기고 뭐 능력있고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영원히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이 기수들 가기 전에 꼭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살아가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인간 하나 잘못 만나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멸망해버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궁금한 이야기 그거는 내가 꼭 봐요. 너무 궁금해. 지난주에는 안 했더라고. 그거 안 하면 나 기분이 되게 나빠. 하는 날 해야지. 건너뛰는 날이 있어. 뭐 아시안게임 뭐 이런 거 하고 하면 축구게임 하고 하면 막 건너뛰어. 궁금한 이야기 그런 데로 하면 주로 이제 그런
내용도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 작년인가 보니까 전라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 그 부모들이 뭐라 하면 조그만 식당을 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딸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니까 어릴 때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 그러니까 그 딸 유학비를 대느라고 두 사람이 식당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음동설 안에도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평생을 뭐 그 딸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1년에 뭐 1억 이상을 보내야 된대.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미국에서 아주 명문대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나왔어. 인물도 참 참하게 생겼어. 그래서 한국의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했어. 합격을 했어. 연봉이 1억이 넘는데 1억이 넘는. 그런데 이제 곧 합격해서 몇 달 뒤에 출근하는데 곧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 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했더라 잠깐. 그런데 영어를 배우러 온 한 놈을 만났어. 보기에 껍데기가 뭐 그냥 키도 뭐 그냥 180 오 뭐 그냥 잘생긴 영화배우가 생기고 하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그냥 빠져가지고 세상에 뺏어먹을 거 다 뺏어먹고 나중에 이 여자애를 이제 그 자꾸 폭력을 행사하니까 안 사귀겠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 아이를 때려 죽였어.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갔다 안매장하고 거기다 시멘트를 뽑아. 이런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 아니야. 평생 그 딸 하나 보고 키워놨던 한순간 내가 왜 이거 자극적인 이야기 하냐. 순간의 만남으로 다 망하는 거야. 나만 망하는 거야. 가족도 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외모 보고 뭐 학력 보고 뭐 이런 걸로 사람을 만나면 끝난다 이 소리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물질은 수백억을 갖고 결혼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한순간에 다 만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젊어서도 다 병들어 다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온전한 가정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게 내가 복되고 내 자녀들이 복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손 대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도 누가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결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결혼을 해야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마다 형통한 거야. 하나님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이 창세기에 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요셉이는 노예로 남의 종으로 살았으나 또 감옥의 죄수로 살았으나 그는 정말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응?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요. 응? 요셉 때문에 애굽에 복을 내려주시고, 응? 믿음의 사람을 하나 만나면, 응?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응?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세상 사람도 어떻게든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떻게든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지 성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내 자녀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 이 가정이 천국이 된단 말이야. 이 땅에 가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난 단어가 뭐야? First Avenue. 가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폴스터니까. 사랑. 한번 물어보자. 자, 또 뒤에 매드야 뭐야? 갭이야. 깜짝 놀랐나? 매드로 봤어. AD로 보였어. 가정하면 뭐가 생각나? 평화. 또. 자, 한번 해봐. 형제들 중에 가정하면 뭔 생각나? 가정. 뭐? 따뜻함. 어 그래 그래 여기 뭐야 스티브 뭐야 좀 들어봐 뭐라 그러나 저쪽 문 열고 들어봐 야 스카이 뭐라 그랬어 어? 아 리스폰서빌리티 책임 어 야 쟤는 벌써부터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결혼이 지옥인데 지옥 천국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뭐 결혼 했더니 뭐 자식 뭐 이러고 또 어떤 애는 뭐 맛있는 뭐 요리 뭐 별소리를 다 들어 이 가정하면 해피니스 이 가정하면 가정이란 단어는 해피니스하고 똑같은 말이 돼야 돼 가정하면 행복. 응?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행복을 주는 것은 없거든. 그런데 리얼리티, 현실이 어떠냐? 가정의 행복이냐? 가정이 지옥이야 지금. 요새 한국 가정들 다 지옥. 내가 보니까 애비가 들어오면 아들이 나가버려. 아들이 들어오면 애비가 나가버려. 서로 말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가출하고 다 따라갑니다. 한국엔 참 재밌는 풍습이 있더라고. 이 여행 가는데 보면 다 이 아줌마들끼리 돌아다니고 아니 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행 가고 가정이 가, 가족이 가는 거지 여행은. 애들 다 따라갑니다. 지옥이야 지옥.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에 이 땅의 천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 부부를 통해서 느끼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야. 그 따뜻함, 그 평안함, 그 행복함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 세상에 제일 복된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재벌이면 뭐하나? 다 이혼하고 뭐. 다 비참하잖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남는 건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있어. 섣불리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란 말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을 했어. 한 다음에가 중요한다. 정말 믿음으로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티격태격하냐. 믿음 있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주셔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가정은 또 지옥이 되는 거야.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33절 요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가정의 행복이 와요. 자 보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 여러분이 가정의 머리 되는 분이 누구야? 가정의 머리가 누구야?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의 가장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피차 피차 사랑하라가 아니라 보니까 피차 복종해라 순종하라도 아니야. 순종하라도 아니야. 순종은 뭐냐?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안 기뻐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야. 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복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아내들에게. 자, 아내들 잘 들어. 이건 너희들 결혼식 때 항상 하는 소리인데 미리 들어도 예습하는 게 좋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어떻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복종하라는 거야. 남편 말하는 게 어떤 데는 좀 뭔 개소리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제끼고 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러나 성경은 죽게 하듯 복종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권위야. 하나님이 주신 질서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뭐 성도들이 있고 하지만 이 장로들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의사를 내세우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다 짜깨져 버려. 무너져 버려. 결국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 250만 명.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적 권위를 주셨는데 보니까 모세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고. 근데 모세가 이방인들 다 상종도 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 다 죽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시는데 모세가 어떤 짓을 했냐? 가다가 이방 여인을 취해. 구스 여자를 자기가 취해.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가장 영적
그로 바로 사고 살고 거룩하게 해야 될 리더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나? 막 모세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책망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는 거겠지. 어? 이러면 우리 큰일 난다. 왜 이런 이방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 막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냐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셔. 니들이 뭔데 감히 내 종 모세를 힐하느냐? 미리암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들어버렸어. 모세가 간절히 기도 안 했으면 평생 문둥병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 모세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 250만은 다 무너져. 리드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가겠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놔둬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세요. 권위에 복종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 권위에 복종해라. 자,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고 이게 무너지고 말이야. 여자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남편 하기를 우습게 알고 말만 하면 무시하고 야단치고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떻게 되겠어? 애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애비를 우습게 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요. 그 가정이 다 개판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려요. 이 여자들이 이 잘난 척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아무리 남편이 무능하고 잡소리를 하고 해도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주님을 대하듯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이게 또 무서운 말이야.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가 뭐야? Always야, always. Under any circumstance, in everything. 이게 잡소리든 아니든, 이게 개소리든 아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종하라는 거야. 잡소리 하지 마. 무시하지 마. 권위 무너뜨리지 말고. 내가 볼 때 이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아내들이, 아내들, 엄마야, 엄마. 엄마가 어떻게 하냐 따지, 남편은 좀 쪼다고 좀 형편없어도 이 아내가 지혜롭게 잘하는 가정은 권위가 살아있어. 아이들도 부모를 두려워. 가정이 체계가 잡혔어. 아이들도 예의 바로. 근데 여자가 설치되는 가정은 다 무너져요. 애들도 개판이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지 가정이 천국이 된단 말이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남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이제 남편들이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 이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놈들부터 못된 놈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제일 사기꾼이 남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뭐 그냥
어? 무릎 꿇고 꽃다발 주고 고백하고 나 이런 인간들 진짜 반맛 떨어져. 어? 어? 그런 인간들은 제일 먼저 배신해. 어? 뭐 무릎을 꿇고 꽃을 주고 난리야. 주려면 그냥 서서 주지. 어? 그냥 밥 먹으면 손 멀쩡하게 있는데 그거 왜 자꾸 입에다 쳐넣어줘. 아주 밥맛 떨어져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어? 아내가 아파 죽든지 말든 지만 처먹는다고. 이 나도 남자라서 알지만 참 이 속물들이야 속물들. 어? 결혼 딱 하면 고날로 변질돼 고날로. 어? 신혼여행 가서부터 변질돼. 어? 정말 못 믿을 인간들이 남자란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 MBC 교육을 받아야 돼. 응? 응?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응? 이 가정이 잘못되는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냐? 남자에게 있어, 남자. 내가 볼 때는 남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응?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해야 된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야. 그냥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사랑하란 말이야. 사랑하면 해주고 싶잖아 모든 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해주죠. 참 놀라운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이 된다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이 땅에 천국이 되는 거야. 천국. 천국으로 사는 게 좋잖아. 고통받고 살면 되겠어 너. 아무리 세상에 힘들더라도 가정에 오면 모든 게 눈녹듯이 다 사라져. 기쁨과 행복만 넘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 축복이라. 그리고 내가 주례할 때 꼭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이 인간관계에 어떤 장애 요인도 불쌍하게 여기면 다 해결되는 거. 이 놀라운 거야.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아무리 남편이 밥맛 떨어지고 밉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거. 아유 그래도 가족 먹여 살려고 저기 고생을 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어쩌다가 나 같은데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다 불쌍히 얘기하면 돼. 아무
뿌리 밑에서 불쌍히 여기니까 다 해결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성질 머리가 더럽게 튀어나.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 불쌍히 여기가 다 해결된다는 거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라. 한번 쳐다봐 얼마나 불쌍해. 서로 한번 쳐다봐. 다 불쌍하게 생겼잖아. 얼마나 불쌍해. 예배 시간 졸고 있고 정신 차려. 자, 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의 축복을 다 누리면 좋겠어. 천국 속에 살면 좋겠어. 그런 가정 보기가 너무 어려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만 해. 그리고 시간이 잘 빨리 하는데 요즘은 이혼이 대세예요. 근데 이혼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평생 한을 품고 살게 돼. 한을. 미움과.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리고 이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자녀를 죽이고 내 형제 자매를 부모를 죽이고 이것은 평생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혼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혼하지 않으려면 정말 결혼을 바로 해야 돼. 하나님도 이 결혼을 너무너무 이 이혼을 너무너무 싫어하셔. 마가복음 10장 7절 9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절대로 이혼하면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셔. 말라기 2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봐. 크게 시작. 자, 하나님 여호와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나?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일평생 죄 짓고 한을 품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 읽는데 잘 들어.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 채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야. 만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건 뭐냐면 둘 다 믿지 않을 때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남편은 끝까지 안 믿어. 오히려 핍박을 해. 그래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야. 버리지 말라. 그리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그 다음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지지 마라. 결혼했으면.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헤어지기를 원하면 해주라 이 소리야.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뭐 하는데 자꾸 헤어지자 그래. 야, 너 교회 다니면 나하고 살기 싫어. 헤어지자. 성경은 그럴 때에 이혼을 허락하더라 했어. 근데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재혼은 하지 마라.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하고 결혼해라.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야. 성경은 이혼하고 재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재혼은 언제 허락하느냐? 딱 한번 남편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에는 재혼을 허락해요. 그리고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성경에 두 가지야. 첫째는 음행을 했을 때, 배우자 음행시 마태복음 5장 3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도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성경에는 보니까 이혼하면 다 간음이다. 이혼한 자에게 장가 들어도 간음이요. 이혼을 했는데 남자가 또 다른 여자가 살면 그것도 간음이요. 어쨌든 이혼하면 다 간음 죄와 관련된 거야.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마라. 오직 신앙의 문제로 갈리고자 하면 그때 허락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신에 대해서. 요새는 독신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게 뭐 원치 않은 독신도 많아요. 뭐 독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 홀로 돼버렸어.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알아봐. 나는 일부러 독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독신은 오직 그런데 이 바울은 말이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배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바울이 독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독신을 좋게 이야기해요. 왜? 바울처럼 살 수만 있으면. 마태 19장 10장 10절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조사입니다. 예수께 가르사대 사람마다 이만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만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독신이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자, 성경은 이 음행의 연고로 독신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좀 읽어보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니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력이 불가지하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이 바울은 죄 지을 거면 결혼해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바울은 그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라고 하나는 저라하리라. 이게 뭐냐면 자 바울은 굉장히 그 독신을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독신을 하고자 하면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 말씀만 하면 33절에 보면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나누인다. 이 장가가기 전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장가가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도 마찬가지야. 결혼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첫째는 이 처녀의 믿음이야. 처녀의 믿음. 이 처녀 때 그렇게 믿은 종산도 결혼하고 나면 믿음이 변질되는 게 한순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염려해요. 너희가 결혼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편에게 뺏기지 않도록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죄 지을 거면 결혼해라.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선교사로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독신해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내가 이 나라에서 보니까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 여자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여자들이 이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일이야.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선교사로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 내 주위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교사들 중에 이 독신인 여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충격적이 뭐냐 한 10년 20년 선교사 하고 돌아와서는 결혼 안 한 건 그렇게 위하는 거야. 너무너무 외롭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애당초 하면 안 돼.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 독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난 요즘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세대가 엄난해졌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문란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야. 이 멸망의 원인이 다 엄난해서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구약 공부를 하지만 이 구약이 멸망하고도 다 엄난신 때문에 망해요. 바울과 아세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특히 요즘 보니까 내 우리 아이들 중에도 예민씨 중에도 여기 오기 전에 술 퍼마시던 애들 되게 많아. 심지어 이 자매들 술독에 빠져 살다가 온 애들도 많아. 이 예민씨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매들의 술 때문이야. 예전에는 처음에 그냥 어려운 목회 자녀들 어떻게든 장학금이나 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학교에도 학비내서 공부시켰더니 이 목회자 자녀들 이 목회자 딸이 밤마다 시내에서 술을 퍼마시고 그 꼴을 보고는
이런 애들에게 왜 내가 장학금 줘야 돼? 얘들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어? 믿음을 회복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하게 된 이유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술을 먹으면 자기를 지키지 못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술 먹으면. 어?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지. 시편 18절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은 내 의대로 갚으시고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셔. 내가 지저분하게 살고 더럽게 살면 어떻게 되냐? 내 후손이 다 그 죄악을 당하게 돼 있어요. 큰일 나는 거야. 내가.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지키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도 이 세상이 염난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병을 주시냐면 AIDS라는 거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 살이 다 썩어서 죽잖아. 얼마나 많지? 한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 누가 그 AIDS를 그 이거 약자라고 글을 쓰는 거 보면 내 공감이 가대. A가 뭐냐? 한국말로 다 해. AIDS. A 아이고. E가 뭐냐? 이제. D 다 S 살았구나. 아이고 이제 다 살았구나. 이게 AIDS다. 이거 걸리면 이제 다 살아서 끝나는 거야. 인생 끝.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 약속하시잖아. 깨끗하게 산 자는 내가 깨끗한 걸로 갚으시네. 깨끗하게 산 사람은 깨끗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음란하고 더럽게 살면 내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차원이 아니야. 교회 안에도 지금 너무너무 음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8장 26절에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니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정말 깨끗하고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더럽게 살면 뭘 기대하겠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정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작은 천국을 이 땅에 만드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비록 이 MEC가 남녀 교제를 엄격하게 이 금지하고 있지만은 난 한편으로 늘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떠날 때에 떠날 때 좋은 짝을 하나씩 만나서 가면 좋겠다.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어디 가서 만나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 MEC에서 만나서 결혼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그건 참 아름다운 거야. 그렇다고 6개월 사귀라는 소리가 아니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주의 일 하다 보면 떠날 때 필링이 올 거야. 떠날 때 그럼 한국 가서 만나란 말이야. 한국 가서 이제 만나서 믿음 안에서 살면 좋잖아.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